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사랑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사무엘상 2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25장의 1절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또 동그라미가 별도로 있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나누어지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씀은 사사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사시대가 채 끝나기 전에 사울왕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하지만 다윗으로 왕권이 교체되는 그 시점에서 사무엘도 죽게 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사시대는 끝나고 왕정시대로서 다윗을 첫 왕으로 세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르고 사무엘은 라마의 장례가 치러지게 되고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바란 광야는 2절에는 마온이라고 나옵니다. 마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유다 족속 갈렙이 기업으로 얻은 땅이 이 바란 광야 마온이라는 곳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어요. 이 마온 땅의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마온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인가? 갈렙이 그 땅을 얻을 때 어떻게 해서 그가 그 땅을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14장 24절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열 지파의 스파이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하지만 갈렙은 긍정의 말을 했어요. 그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가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을 하였음으로 인해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내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 마온 땅, 이 땅은 어떻게 해서 얻은 땅이에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고 충성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가졌고, 그래서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지명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헤블론 그 지역에 있는 땅인데 어떤 땅이었느냐라는 거죠. 그 땅은 그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이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은 성읍이 크고 견고한 땅이에요. 아낙 자손은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크고 견고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낙 자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열지파 사람들이 아, 아낙 자손이 거기 있나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떼 같다고 표현을 할 만큼 우리는 두려워서 저길 가서 절대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한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으로 볼 때는 아낙 자손들이라서 크고 장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작고 왜소하고 보잘것없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장대해도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라고 말한 건 갈렙과 여호수아고 나머지 열 사람의 정탐꾼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떼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얻은 땅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이 아낙 자손의 땅이었고 그 땅이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던 땅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능히 이 땅을 얻으리다. 그가 나이 먹고서도 나는 얼마든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얻은 땅이에요. 그 땅은 그렇다면 믿음으로 얻은 갈렙의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마원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자라는 거예요. 그가 심히 부해서 양이 3,000마리고 염사가 1,000마리나 있는 만큼 심히 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심히 부하지만 그는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면서 갈렙 족속이었다. 갈렙 족속, 믿음의 사람, 더 추가로 땅을 취하해서 가진 그 땅에 살고 있는 갈멜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그는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이 완고한가? 완고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하고 고집이 세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다고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우리 2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따른 것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의나 내 고집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여호와의 뜻과는 무관하게 나아가는 거가 내 생각에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또 내 고집이 내 완고함이 풀지를 않고 내 완고함이 그 고집을 끝까지 가고 내 의를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탐심이 어디서 와요? 내 육적인
욕심에서 오죠. 이런 것들은 완고한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다 같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 믿음의 사람의 후손 중에서 나온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후손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그래서 그를 나발이라 그런 거예요. 나발이라는 뜻의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가 어리석냐? 자기가 풍족함으로 인해서 높아진 사람, 자기의 의가 충천해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완고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가 되었느냐? 그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완고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의로,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말하면 그냥 딱 접어줘야 돼요. 내 고집을, 내 생각을 꺾지 아니하는 것은 완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완고하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꼭 성경 말씀만 하냐? 성경 말씀 잘 하신다고 하는 분 중에 완고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말씀은 알아도 말씀 앞에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거는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말씀 앞에 그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드러운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완고함이 얼만큼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돌아보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의 완고함은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거든요. 자, 이제 털을 깎으러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발이 이제 털을 깎으러 왔으니까 다윗이 소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고 5절 끝부분에 말하고 있죠. 그 후에 그에게 평강을 빌 때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평강을 빕니다. 그 사람이 평강하고 그 집이 평강하고 그 모든 소유가 평강하도록 복을 빕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와 같이 평강을 빌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샬롬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강을 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너희가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들어갈 때에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약에 그 평안을 빌었을 때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받을만 하지 않냐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이 평안을 빌라 한 이 평안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다윗이 나발의 모든 소유를 함께 지켜주었고 그것이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보호를 받아서 평안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다윗 덕분에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나발의 모든 소유가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보여지지 않는다고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셔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평강을 빌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면 평안을 빌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나아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둘둘 짝을 지어서 내보냈거든요. 다윗이 다윗의 이름으로 소년들을 보내었어요.
다윗의 이름으로 소년들을 보냈고 또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가서 평안을 빌라 한 이 말씀. 즉 다윗의 보호함 안에서 너희가 평안하냐. 그 평안함을 내가 바란다. 나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이 평안하길 원한다. 왜? 만약에 내가 가진 소유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집이 편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평안한 것은 내 집이 평안한 것은 네 소유가 다 평안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은 평안을 주셔요. 근데 그 평안이 무엇으로 내게 왔냐면 예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평안을 소유하는 자가 되죠. 그 평안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그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저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저희를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이름이 내게 들어왔다면 구원자의 이름이 내 안에서 나에게 평안을 핀다면 내 심령은 예수 이름 때문에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안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평안하질 않아.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했을 때 내 안에 임한 것은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하였습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임하였으니까 천국의 그 기쁨과 천국의 그 평강이 내 안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안식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평안이 내 안에 임하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준 평안은 하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 천국이 내 안에 있다 말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모든 것을 가르쳐주면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말씀하셨죠. 그것을 다 기억나게 해주면서 결국은 너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찾아오셨죠. 찾아오시자마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건 그들에게 평안을 빌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에게 이 평안을 비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진멸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육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 안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평안해야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을 보내서 다윗의 이름으로 소년이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비는 이 의미가 무엇을 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내 집이 평안하고 내 모든 소유가 평안한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나발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사를 보내시고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켜주지 않고 뭔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어디가 뚫어진 거예요. 그 뚫어진 것은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육신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지배한 그 순간에 뚫려요. 그리고 누가 찾아와요? 원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심령에 고통이 있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면 사단이 옆에서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심령은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해요.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안에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뭔가 잘될 때는 내가 뭔가 잘해서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착각하지만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돈을 잃었다거나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거나 번잡해졌다거나 심령이 상했다거나 이런 모든 것은 뚫렸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항상 평안하기를 원하는 평강입니다.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야 돼요. 내 육체의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건, 이걸 육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에 평안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나발이 다윗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소유 중 하나도 잃지 않았고 보존될 수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라는 말을 해요. 다윗에 의해서 나발의 모든 소유가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네 소유가 이렇게 보존되었으니 내가 은혜를 얻게 하라 그 말을 한 것이죠.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나발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같은 사무엘상 25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나발의 종들이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우리의 삶의 담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담, 내가 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담이 누가 되셨습니까? 내 돈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담이 되신다면 하나도 잃을 것이 없어요. 하나도 공격받을 것이 없어요. 어쩔 때 예수님이 내 담이 되어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뚫리지 않고 공격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담이 되어지셔서 우리가 보호하심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늘 주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를 해라 말이죠. 고린도후서 9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주셨던 주신 것이 있다면 소유에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면 나에게 살 수 있게 주셨다면 그 안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은혜를 입었으면 섬겨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받는 거는 좋아하고 주는 거는 인색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다윗의 보호를 입었다면 나발이 감사함으로 다윗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을 내가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생명을 나에게 준, 내게 은혜를 준 그 사람에게 당연히 나도 좋은 것으로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은 어떻게 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이 소년들에게 나발은 좋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고 다윗의 보호함에서 자기의 것을 소유가 다 온전하게 보존되었음도 알고 있지만 그는 자기의 것을 주고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또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했죠. 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고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물질만 보답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평안을 누릴 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나는 말한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어요. 나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9절에서 11절에 참빛, 곧 세상에 비친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나발이 다윗에게서부터 보냄을 받은 소년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런 말이 있지. 맞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예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내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고집, 내 안에 있는 완고함, 이것이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완고함을 그저 유지하고 싶고 평안하라는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으니까, 내 이름이 너희에게 보내졌으니까 너희는 그 이름으로 이제 구원함을 얻으라고 말했는데, 입으로는 주여주여하고 구원을 얻겠다고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은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처럼 소년을 영접하지 않고 다윗의 말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상으로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듣는 거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실제로 내 삶에서 적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그랬으면 그냥 평안을 누리시면 돼요. 주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담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평안하면 되는데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항상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불평은 어디다 하냐면 하나님께 한다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 또 그 평안을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려면 구원을 내가 누려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올 수 있죠. 에베소 2장 7절에서 9절에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내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정말 받고 아는 사람은 그냥 감사해요. 나는 이렇게 평안을 가질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그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으니 주여 나는 평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셔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감정을 붙잡고 있는 완고함을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평안하라 했으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서 내가 잘 믿는다고 혼자 평안하고 혼자 좋다고 다른 사람한테 시험 들게 해. 그것도 문제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도 온전합니다. 위로 온전하고 옆으로도 온전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 안에서 사람들한테 평안을 전하는 사람, 빛을 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평안을 알게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발이 뭐 요새 보니까 각기 주인 안에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라는 말을 하죠. 이건 뭐예요? 그가 지금 자기의 완악함 안에서 다윗과 그의 소년을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알려면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죠. 요한일서 4장의 1절로부터 말하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해요. 온유해요. 그리고 평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에게 준 그 평안이 내 것이고 또 저 사람도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잘 보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그가 믿는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인가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든지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다면 아무리 갈렙의 후손일지라도 나발이 이와 같이 완악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완악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오늘 은혜 받은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발이 모든 것을 잘 유지했던 것이 다윗의 은혜인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너희들을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내가 주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주장할 거나 자랑할 거나 고집 피울 것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치 않는다면 그 은혜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헛되게 만드는 자다 이 말이에요. 또한 평강을 줬는데도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도 완고함과 고집과 내 의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발은 소유가 넉넉함으로 교만해졌어요. 그가 자기 안에 그 탐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한 거예요. 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했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구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는 자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자요. 그 십자가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찾을 수 없어요. 내 의로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요? 생명을 얻기 위함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매 순간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걸음과 나의 모든 삶에,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혼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시느냐. 매 순간 생각하셔야 돼.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 나는 그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거. 내가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의 것을 벌어놓고 그 안에서 야 이제 좋다 할 수 없다는 거. 나발이 한 말을 소년이 다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장을 하고 이 나발을 치러 오죠.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입으로 뱉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나발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다 보고하는 것처럼 다 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아멘.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년이 와서 먹을 것을 구할 때 그것을 내치는 일도 또한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발이 지금 업신여겨서 다윗이 누구냐 이게 도망다니는 종들이 요즘 많더라 그러면서 업신여기면서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 형제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천사들이 갔다가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심령이 잃어버린 양으로서 주님이 보내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울타리 안에 소유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잃은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은 거예요. 소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가 그 작은 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쏟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작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작은 자요, 낮은 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작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발처럼 나는 뭔가 여유가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말씀처럼 그런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지
그렇다면 낮은 자, 작은 자는 예수님만 바래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예요.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아무도 환영하는 자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를 환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네 의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강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세리와 창녀와 병든 자와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곳은 소자들이 살고 있는 데가,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 정말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낮은 자가 되어지고 또한 내게 오는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모든 것을 그에게 전한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발 같은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칼을 차라, 그리고 이제 가자를 진멸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 은혜를 원수로 갚기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얻었으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더 구하고 구하고 욕심만 내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추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단어를 딱 뽑으라고 하면 바로 믿음과 겸손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내 마음이 겸손하신, 얼마나 내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한지,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 안에 얼마나 평강을 누리고 있고 심령이 안정돼 있느냐에 달린 겁니다. 만약에 심령이 안정돼 있지 않고 심령이 요동하고 있고 평안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늘 안정된 심령, 요동하지 않는 심령, 이거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자예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아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마온 광야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땅은 갈렙이 믿음으로 얻은 축복의 땅입니다. 갈렙이 주님을 믿고 여호와 앞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아낙사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취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에게 주어졌는데 그 후손이라고 말한 나발은 조상의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축복의 땅에 살고 있지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완고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을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며,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함이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도말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하셨고, 그 평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셔서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진정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도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정말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아는 자라면
주여 우리 심령은 늘 항상 평안하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은 늘 주님 안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그 감사가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없는 것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위의 작은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함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것을 이렇게 나발처럼 악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진정 내가 누리는 평강을 알게 하고 사랑을 나누서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여 아멘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평강에 감사하면서 평강과 안정된 심령으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